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로프트 시리즈 계속 쭉쭉 가볼게요. 얘는요, 얘 뭐니? 자, 여기 있어. 옥타브. 네. 옥타브. 감사합니다. 네. 예, 얘도 묵직하네요. 네. 옥타브이에요. 예, OC10. 예, 옥타2, 옥타1. 네, 두 개의 노브가 옥타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레벨이 있네요. 네, 오, 얘도 똑같겠지? 260, 저번 주랑. 270이야! 오, 노브 하나 더 달렸어. 역시. 그렇죠. 10g. 노브의 미학. 네, 그러면 옥타브 소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베일톤 계속 쭉쭉 달려볼 건데요. 옥타브죠? 옥타브인데. 보스 옥타브 저 있었는데, 단종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단종된 것만 베일톤에서 로스트 시리즈로. 로프트 시리즈로? 로프트 시리즈로? 네, 네. 로스트 시리즈. 로스트나, 로스트나 로프트. 아, 시리즈 재밌어. 네. 로스트 재밌죠? 네. 로프트 시리즈로? 네. 다시 나온 거죠. 같은 이제 작은 유닛까지도 복각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로프트 시리즈고요. 아날로그 시그널 페달이죠. 100% 아날로그 시그널 페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운드를 들어보면요. 그 나오는 옥타브의 그 사운드가 아날로그 때문에 반응이 약간 좀 느려요. 예. 아니 뭐 하이 찾는 거야. 이렇게. 하이에서는 좀 괜찮은데 로우에서는 이렇게 찾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로우 옥타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지금 노브 설명 잠깐 드릴게요. 옥타 2랑 옥타 1이 있어요. 네. 옥타 1은 2 옥타브 낮은 거. 네. 옥타 2는 한 옥타브 낮은 거. 그냥 이게 근데 이름을 얘가 더 낮게 하지. 2 옥타브로. 그쵸? 옥타 2잖아요. 그럴까요? 얘가 아무튼 보스에 그렇게 써 있었었나 봐요. 원래 이렇게 돼 네. 있었나 봐요. 네, 그대로 재현을 한 네. 거겠죠? 그리고 이 다이렉트 레벨 이거는 이제 드라이 사운드 이제 원음 사운드의 레벨. 네, 그러니까 조절까지. 이렇게 올리면 기타 소리가 좀 많이 나고 네. 이렇게 내리면 옥타브 걸린 소리만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근데 얘가 지금 잘 읽는 이유는 지금 사운드 그 음 하나하나가 선명해서 네, 네 선명해서 그나 자, 여기 상태에서 드라이브 먹여보면 네, 좀 네. 음이 불안전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읽었다 못 읽었다 읽었다 못 지금 잘 그렇지. 안정화 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시그널 띠띠 네, 이렇게 네, 느낌이네. 아 원래 원 또 보스 옥타브도 이래요. 예, 이랬습니다. 아, 진짜 똑같이 만들었구나. 예, 그래서 고장 난 줄 알고 많이 애를 뭐 되게 뭐 고등학생 때였는데 야, 이거는 내가 왜 샀을까? 아, 단종 될만 하네. 고등학교 예. 때 이게 있었 그랬구나. 저는 이 모델을 처음 봤던 게 제 친구 중에 이제 외국인 친구인데 걔가 이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아, 보스에서 옥타브를 이런 식으로 낮은 음을 만들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옥타브, 한 음 옥타브와 두 음 옥타브 차이점 들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두 음 옥타브만 해보자. 잘 못 읽어. 잠깐만, 네. 이렇게. 쫙 있죠, 막. 자, 이제 그 위에 네. 한 음 옥타브입니다. 네, 쪼정동 줄이고 저걸만 올리면 이건 비교적 잘 읽네요. 요만큼밖에 한 옥타브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한 옥타브로 드라이브
이게 그 2인조 밴드들이 요즘 많이 아, 많이 나오고, 예, 뭐 많이 밴드 있었죠. 뭐 드럼 앤 기타 뭐 이렇게. 사람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때 이제 베이스가 없는 밴드들의 특이점이 있는 그런 밴드들이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옥타브 기능을 살려서 베이스가 뭐 미디로 베이스를 넣어도 되는데 네. 기타가 베이스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뭐, 옥타브 원. 옥타브 원을 사용해서 진짜 리얼 베이스 소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베이스가 있는 그런 밴드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1옥타브에만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는 냅두고 미들 레인지에 약간의 그 로우 음역대만 섞어서 더 사운드를 풍부하게 만든 그 괜찮겠네. 그런 느낌도 좀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좀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퍼즈랑 같이 연결해도 아주 좋고, 그래도 옥타브 퍼즈가 그렇죠. 있잖아요. 아, 예, 옥타포드 있죠. 옥타브. 퍼즈 느낌의 예, 그래갖고 그런 드랩을 것도 살짝 걸린 좋고, 거. 그 기타 솔로 할때 가끔씩 탁 쓰면 그렇죠. 아주 세련되고, 분위기 오, 묘해집니다. 아주. 그렇죠. 좀 뭔가 신선한 맛을 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아, 사운드죠. 이게 참그 뭐랄까 좋은 이펙트하고 잘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아, 역시. 이건 이 벌써 벌써부터 평점이 푸시하고 보여. 있어. 평점이 보여. 어떡하지? 이거는 얼마나 하나요? 아, 얘는 10만 2천원입니다. 10만 2천 원은 뭐야? 2천원. 모르겠어요. 좀 2천원. 가격대는 싸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9만원, 10만원, 보통 9만 8천원, 예. 9만 9천원, 10만원, 3천원 차이에 뭐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으로 베일톤이 이제 쭉 내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느낌이. 우리 썬데이 기타는 베일톤에서 고급품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어 타임스에서는 막 5만 원, 6만 원 이래요. 아, 그래요? 예. 엄청 오, 싸요. 베일톤이. 막 아, 우리 저기 고가 하는 거구나, 예, 지금. 고가 하는 거예요. 고급진 그거 하네. 이게 로프트 모델이 고가고요. 코럴은 코럴 되게 예, 시리즈. 싸고요. 세일하면은 막 4만 원대까지 내려가요. 근데 코럴 시리즈도 무시할 게 못하는 아니 게 진짜 좋아. 사운드가 좋아요. 그게 자기 자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요. 저작권료가 있나 봐. 아, 그래서 그걸 주는구나. 그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야, 로프트 아, 그럴 시리즈는. 수도 있고요. 색깔까지 똑같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모양도 이거 원래 보스사 그 네. 전용 모양이잖아. 그렇다. 맞나? 맞을걸요? 네. 뭐좀 아시는 분은 좀 적어 주십시오. 네, 댓글 적어주세요.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이게 대체 왜 로프트 시리즈, 왜 보스사를 그렇게 복각을 하나 확 와구잡이로 한 거예요. 하는지. 보스가 많이 팔았고 전 세계가 다 보스였죠. 그런 있는데. 지배했죠. 지별에 솔직히 아까 페이저 원 페이저 텐 예, 저번 주에. 전번주 페이저 텐 PH10을 딱 가보면 그거 진짜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돈 펠더도 그 보스 페이저 살짝 걸어놓고 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소리랑 똑같아요. 얘도 지금 그 시그널 못 읽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뭐 웬간한 명곡들 무슨 뭐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은 너무 오래됐고 더월 같은 거는 그냥 보스 이펙터를 그 기타리스트가 대놓고 밟습니다 그냥. 크레이지 트레인은? 크레이지 트레인은 보스가 아닐 거예요 아, 아마. 다른 거예요? 그 랜디 로즈는 네, MXR인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앰프부터 자기가 다 뜯어서 바꿔갖고 맞아. 너무 많이 예 바꿔서. 마샬인데 마샬 그거 스택 앰프 100W인데 스피커가 저 마샬 셀렉션이 아니에요. 알텍 스피커로 바꿔갖고 아, 그 조합을 되게 예, 이상하게 되죠. 그래갖고 뭐 맞아, 맞아. 하여튼 랜디 희한해. 로즈는 하여튼 불세출의 기타리스트면서 자기만의 불세출의 세계. 사운드 메이커? 그렇지, 이름이 그렇지. 그렇게 되죠 아주. 근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인정하는 베네일런도 거고. 초창기에 보면 그냥 보스 이펙터 몇개 갖다 놓고 밟아요. 맞아요, 맞아요. 페널 와우랑 뭐 보스 이펙터랑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 사운드 자체에서 얘는 지금 팬더 좀 베이스가 많은 팬더 앰프였는데 마샬로 좀 옮겨 볼게요. 갈게요. 이거 좀 올려야겠다. 오, 좋다. 마셀이 조금 더잘 익네요. 그쵸. 장난 아니야. 장난하게 잘 익네. 댐핑이 느껴져요. 베이스 우리치면. 마셀은 고음을 잘못 익는구나. 아. 아니, 세게 치면 되네요. 그러니까 신호를 세게 네, 주면, 세게 네, 주면 자, 드라이브 측정. 걸어볼게요. 예.
그룹. I'm Groot. 어, 좋다. 제대로 만들었네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요. 뭐 베일 토는 무오디오도 제대로 만들어요. 네, 제대로 만들어. 정말 복각을 잘했다는 의미로 네. 저도 제대로 만들어서 생각하는데 그 이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바로 못 읽는 거. 그게 정확했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아, 그렇죠. 그게 딱 음을 딱 했을 때 아무리 드라이브가 깔린 음이라도 그냥 베이스 음도 제대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음 못 찾다 가니까 뭔가 배음이 섞인 것 같은. 좀 배음이 지저분해지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음 틀린 것 같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약간 드네요. 제가 이렇게 이 옥타브를 이렇게 가까이서 바로 직접 쪽에서 그런 것도 처음이라가지고 또 배음 느낌이 좀 있네요. 그 뭐 레드 제플린의 명곡 Fool in the Rain 들어보시면 그거는 일렉트로 하모닉스 걸 썼는지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 읽어도 너무 못 읽어요. 아 걔는요? 띠띠리리리 하면 좀 있다 근데 그냥 녹음했어. 그 아주 동떨어진 옥타브를 녹음했어요. 명곡이에요. 네, 근데 그 시대에는 그때는 그 옥타브의 그 생각 자체 발상이 신선했던 시대라가지고 네. 그게 막 지미 페이지가 막 황당한 걸 느껴. 어 이렇게 못 읽나? 막 이런 쥐쥐쥐 하는데 막 그 옥타브 소리도 기타 소리도 아니야. 막 달라져요. 막 쥐. 아, 뭐 협찬해서 들었나? 일부 막 썼어야 됐나 봐. 그러나 봐요. 아 참. 네. 아 그거 듣고 싶다. 그 내가 노래 이따 찾아볼게. 예, 후린드로인 빛 속의 마보. 예. 네. 엄청 명곡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옥타브를 함께 했는데 우선 한 줄평 느끼신 거 네. 듣기 전에 네. 네. 우리 4주 전에 시청자 한 줄평 네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오디오에서 나온 와우였어. 디지털 오토 와우. 그거 좋았습니다. 그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은데 네. 베일톤이 우리가 다다음 중과 다음 주에 와우인데 네. 아 그런가요? 네. 또 비교할 만 하겠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뭐 그 느낌이 참 좋다 사야 된다 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필터 계열 참 무어 오디오가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깁더 텔레캐스폴님 스트라토캐스폴에서 바꿨나 봐요. 텔레캐스폴님 와우산로 크크크 정말 와우 사야 할 것 같은 버즈비네요. 와우산로죠 우리가. 와우산로죠. 우리가 와우산로래서. 그렇지. 페달 간소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면서 한 줄평으로 와우의 크루즈 기능 탑재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각은 잘했습니다. 100점에 가깝게 복각했는데 과연 복각한 사실 자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미래 시그널의 차이. 네, 시그널의 차이. 네, 시그널을 잘 잡냐 못 잡느냐. 네. 이제 과거의 옥타브의 사운드인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이제 미래의 사운드는 이제 계속 더 잘 잡고 시그널을 잘 네. 잡아내는 사운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과거와 미래 시그널의 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빈도의 빈도수가 낮아서 그냥 또 그렇게 뭐 베일톤에 적합한 점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최대한 네. 노력했습니다. 자 와인 대 케이 몇 대 몇? 6.5 7.0 아 7.0 오 잘하셨네요. 뭘 잘해? 내가 낮게 주면 잘해. 낮게 주면 잘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저 그 점이 너무 거슬렸어요. 그 잘 못 읽는 거. 이렇게 라고 읽는 게 왜 이렇게 거슬린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데. 그게 진짜 아날로그 맛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맛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귀가 디지털화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많이 거슬립니다. 프린더레인 레드제플린 프린더레인 꼭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였네요. 프린더레인. 네 오늘 벨톤의 옥타브 OC10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벨톤의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안녕.